다음 에피소드는 어때? 요거 이게 1.5.0 북이잖아요. 요거는 조금 지금으로서는 오류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는 맞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동작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이게 Reference and Following 여기 있는 내용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좀 일단 코드를 보실까요? 메인 펑션에 있고 S1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Reference로서 전달하고 있죠. 그죠?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받을 때도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의 레퍼런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run 돌려보죠. 결과가 the length is s1이 첫 번째로 들어가고 다음에 len이 두 번째로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나왔습니다. hello is 5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지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우게 되면 이것도 지워야 되겠죠? 레퍼런스가 아니라 그냥 밸류 그 자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되나요? 얘가 여기 들어가면 다시 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S1이 있으면은 그냥 랭스만 전달한다라면 그걸 끝이죠. 두 개 있으면 필요는 없고 둘 다 쓰려면 제로 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둘 다 얘다 라는 거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the length of 뭐 is 뭐 해서 hello is 5가 아니라 5 is 5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그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같이 한번 보자는 거죠. 보시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걸 만들었잖아요. 스트링 해서 new 뭐 혹은 prime 해서 만들었을 때 그 value는 여기에 heap에 저장이 됩니다. heap에 들어가고 그리고 얘를 가리키는 포인트는 stack에 들어가 있죠. 따라서 S1은 스택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S1을 가리키는 S가 또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여기서 어디 갔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서 이 코드에서 스트링을 한 만들어서 이것을 힙에다 두고 그리고 이 힙의 번지를 담고 있는 포인트 베리어블을 S1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S1을 전달할 때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end를 붙여서 전달하게 되면 새로운 뭐가 하나 만들어져요. 그게 이 s입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와 얘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죠? 얘는 누구예요? 얘가 바로 얘고 얘가 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 만들게 되는 거죠. 레퍼런스로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이 코드를 빠져나가게 되면 이 블럭을 빠져나가게 되는 지점에서 아니죠. 이 블럭이죠. 여기 이 블럭을 빠져나가는 지점에서 사라지는 건 뭐가 사라지게 되나요? 요 S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죠? S가 사라지고 S의 길이, 랭스는 여기도 전달되고 그죠? 사라지는 것은 S1이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사라지는 건 요게 사라지는 거예요. 왼쪽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 그 내용입니다. 만약에 메인 지금 이런 펑션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change 해서 string push string 해서 월드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hello world 되게끔 그러면 error 뜬다는 거죠. 왜 error 뜹니까? 이게 mutable이 아니잖아요. 본질적으로 immutable이죠. 그죠? mutable 하게 해주려면 이렇게 mute를 적어줘야 되고 그리고 variable에도 처음에 mute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두 군데를 다 해줘야 돼요. 여기서도 뮤트하고 얘를 전달할 때도 뮤트로 전달하고 받을 때도 타입을 뮤트 스트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세 군데가 다 뮤트 들어있죠. 이렇게 해야지 여기 헬로에 월드라고 하는 것이 추가되어서 새로운 S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요 밑에 이 코드도 보시죠. 보시면은 뮤트 S 있고 뮤트 S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에러 뜨는 거죠. 왜냐니까 R1도 이 S를 뮤트 할 수가 있고 그리고 R2도 S를 뮤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두 군데서 다 뮤트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데이터가 서로 어떻게 되나요?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cannot borrow S as mutable more than once at a time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여기 정의되어 있는 요 내용들입니다.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둘 이상의 포인터가 같은 동시에 하나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 그렇죠? 이럴 경우 발생하는 것이 데이터 레이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잘못 눌렀네요.
데이터레이스라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레이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데이터레이스가 발생하느냐 하니까 이러한 현상은 발생하는 경우가 세 가지 조건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하나의 포인트가 그 데이터에 대해서 쓰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죠?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여러 변수들 사이에 싱크로나이즈를 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가 데이터레이스입니다. 하나의 데이터에 여러 변수들이 접근하거나 여러 펑션들이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조작할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막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막느냐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블럭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뮤트를 넣고 여기에 뮤트를 넣고 전체 블럭으로 보면은 뮤트가 두 군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만은 얘는 이 블럭이 끝나면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스코프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왔을 때 프로그램이 실행 이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뮤트블은 하나밖에 없죠. 얘밖에 없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얘를 실행하는 시점에도 이 블럭 내에서 이 스코프 내에서 뮤트블은 얘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것이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영역 내에서 어느 한 데이터에 접근하는 뮤트블은 오직 하나다 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한 시점에 그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읽고 그것을 실행하는 말 그대로 컴퓨터죠. 컴퓨터가 이 문장을 읽고 다음에 요걸 읽고 다음에 요걸 읽고 요걸 읽고 요걸 읽잖아요. 그런데 컴퓨터가 요걸 읽는 시점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환경, 달리 말해서 블럭이에요. 블럭 내에서 뮤트블한 변수는 오직 하나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또다시 또 문제됩니다. 이 경우는 보시면 뮤트블은 단 하나만 있어요. 그죠? 그런데 레퍼런스가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R1도 S에 접근하고 R2도 S에 접근하고 R3가 뮤터블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R1이 접근하는 이 데이터의 값이 어떤 값인지 특정할 수가 없게 되죠. 왜냐니까 R3가 언제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밑에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정리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면 또 상황이 또 다릅니다. 똑같은 R1이고 R2가 여기 접근하고 있어요. S에 접근하고 있는데 프린트 ln에서 R1, R2가 전달되고 다음에 mutable 해서 R3가 만들어졌죠. 이 경우는 또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안 됩니까? 이 경우에 이 경우에는 얘네 둘 얘와 얘죠. 그죠? S에 접근하고 있는 이 두 개의 데이터가 println이라고 하는 펑션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이 다음에는 R1, R2가 여기서는 no longer used. no longer used가 아니라 아예 no longer exist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지점에 왔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만 남아있는 상황이죠. 이해되시죠? 여기 뮤트블인 경우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뮤트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이 뮤트가 아니라고 하면 또 상황이 좀 다르게 됩니다. 좀 다르게 되죠. 그때는 접근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이건 아예 불가능하죠. 그죠? 여기 S가 뮤트블한 변수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런 현상들을 발생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논리적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이니까 이걸 뭐 외우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당연히 A가 A이거나 A가 A 아니 A는 A이거나 A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그죠? A는 동시에 A이고 A 아닐 수가 없다. 이런 그런 3단 논법이잖아요. 그런 3단 논법만 적용하면 다 맞습니다. 뭐 특별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댕글링 레퍼런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니까 이 경우는 보시면은 댕글로 호출했어요. 댕글 호출했는데 레퍼런스 to nothing. 예, 댕글 호출했을 때 아무것도 인풋 없이 스트링의 레퍼런스를 리턴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 S에서 스트링 하나 만든 다음에 얘 레퍼런스를 리턴하니까 여기에는 어떤 레퍼런스 이게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요 블럭이 끝나면서 이 S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걸 가리키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되게 이거 borrowing 개념이 다른 언어에서는 없으니까 상당히 좀 이게
낯설게 느껴지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데 그냥 단순한 겁니다. A는 A이거나 A가 아니거나 not A, 그렇죠? not A 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리고 A는 동시에 A이고 A가 아닌 것 not A일 수 일수는 없다. 이거잖아요. 이거는 뭐 그 아리스토텔레스 산다는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논리죠. 요 논리가 그대로 그냥 적용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색다를 것도 없고 무슨 뭐 신비로울 것도 없어요. 단순합니다. 그냥. 이번엔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이건 뭐라고 돼 있나요? 이거 댕글해서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죠? 리턴 되는 건데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다르죠. 이 경우에는 S를 리턴하잖아요. 그럼 no 댕글이죠. 그죠? S가 살아있으니까 얘가 이 펑션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이 S는 no 댕글에 의해서 리턴돼서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rules of reference, reference의 룰입니다. 어느 한 시점에 그죠? 여러분들은 단 하나의 mutable reference를 가지거나 또는 immutable reference를 여러 개를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죠? 어느 한 시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At any given time. 요 at any given time이라고 하는 것은 스코프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한 스코프에서 그죠? 어느 한 블럭에서 mutable reference 딱 하나만 가지고 있거나 다른 reference는 없어야 돼요. without any reference 또는 여러 개의 immutable reference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지 이 둘이 섞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퍼런스는 항상 밸리드 해야 됩니다. 댕글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단순한 논리이고 상당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언어에서 이런 개념들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천천히 보시면 당연한 거네 라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